아, 그래서 오늘은 진짜 그냥 아, 편안하게 그래. 대화하듯이 좀 해봤으면 그래. 좋겠네요. 저는 신세롬이고요. 네, 저는 건축 전문지 에디터 일을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 정평진입니다. 네, 오늘은 건축계에서 엄청 핫한 분들이랑 같이 얘기할 수 있게 돼서 좋은데요. 인사와 소감 같이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예, 저는 푸아 프렌즈의 윤한진 소장입니다. 네, 저는 한양계 소장이고요. 푸아 프렌즈의 한승재 소장이고요. 지금 변이 마려운 관계로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. 아니 근데 그 이름처럼 너무 재밌는 글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저는 내심 오늘이 엄청 기대됐거든요. 어떠셨어요? 이 인터뷰를 같이 하겠다고 하고 이 자리에 오고 나니 후회가 몰려드시는 것 같은 표정인데 어떠세요? 되게 기쁜 마음으로 자정에 메일 주셨잖아요. 네. 침대에서 뛰쳐나와서. 네. 전 이런, 자고 이런 있었거든요. 자리인 줄 몰랐어요. 책 쓴다 그래서 네네. 되게 고상한 자리일 줄 내가 좀 공연하는 공간이라서 아마 좀더 부담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얘기하다 보면 다 잊으실 거예요. 그쵸? 네. 사람들이 앉아서 쳐다보는 거 차라리 그럼 편하게. 알겠습니다. 저희 그 인터뷰하는 주제가 건축의 낙이라고 해서 이 재밌는 낙도 있고 떨어질 낙도 있고 해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어느 한 인터뷰에서 이제 푸아가 인터뷰한 걸 보니까 이 푸아의 그 아이덴티티를 잘 드러내는 작업에 대해서 이제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공모전 두 개를 말씀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한데. 뭐죠? 하나가 광화문이랑 네, 광화문 여의나루 광장이랑 공모전? 여의나루 공모전. 그두 개를 대표작으로 꼽으셨다고. 한승재 소장님? 맞아요. 인터뷰한 게 기억이 안 나시는 거 아니죠? 아니요,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. 지어진 것 중에 대표작을 해야지 클라이언트들도 사실 좀 기뻐하고 그러지 않을까요? 네. 아니요, 아니요. 저희가 설계해서 지어진 건물들 중에 네. 우리를 대표하는 건축물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. 아, 각자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, 그렇잖아. 얘가 한걸 우리의 대표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잖아요. 프로젝트마다 담당자가 따로 있으신 네. 거죠. 잘 네. 올라온다. 네. 그런 것도 있고요. 다녀오세요. 아니, 아니. 장이 회복이 되었습니다. 그거는 내려간대요. 네,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죠? 네, 그래서 공모전의 경우에는 다 같이 하신다는 아, 다 거죠? 같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하기 좋지 않아요? 아니 근데 저도 그래서 그뭐 이렇게 처음으로 다 같이 한 작업이고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었다 그래서 사전 인터뷰 때는 그런 줄 알고 했는데 생각이 세 분이 다 다르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맞아요. 내용을 보면 뭔가 일관성이 없고 세 분이 하는 말들이 앞뒤가 안 맞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. 오늘 얘기하게 될 내용들이 근데 그 정도면 굉장히 잘 맞는 거긴 해요. 예. 어쨌든 결론이 나온 거 아닌가요? 세 명이서 결론을 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각자의 결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걸 종합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? 굉장히 위험한 그게 질문입니다. 완전한 이 가장 이상적인 민주 정치의 모습일 거예요. 뭐 다수결도 아니고 네. 대화를 시작해서 통해서 그냥 치킨 시켜놓고 맨날 얘기해요. 한 공모전을 한달 한다 하면은 25일 동안 얘기만 해요. 그러면은 그게 네가 맞네, 내가 틀리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의나루 공모전 했을 때는 한강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. 왜 우리는 한강에 안 갈까? 한강에 가까운데. 그러다가 나온 얘기가 한강에 가면 어디 있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, 그리고 다 물에 떠다니는 구조물들이라서 애착이 안 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. 그런 얘기가 하나씩 나와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래서 그걸 왜 싫어할까 이런 얘기도 하다 보니까 도시에서 너무 연결이 안돼 있다는 것도 이런 물리적인 제약도 있고 또 한강에 있으면 굉장히 뻥 뚫려서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사막 같은 적막함도 같이 그렇죠. 있는 거라서 어떠한 공간 안에 내가 속해 있는 영역을 좀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. 그렇게 해서 한 25일 동안 그냥 아무 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얘기만 하면은 이제 공모전을 이제 처음 참석해 참여해 본 직원들도 있어요. 그러면은
이건 마감 못할 것 같은데. 이런 얘기할 때 직원분들도 다 같이 하시나요? 네, 같이 하는데 좀 그래도 신입이 있고 오래 같이 일한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처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끝을 마감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부장님 이 마감 못할 것 같은데요. 계속 그래요. 그리고 한 5일 내에 그러면 네가 설계 이러면은 다 같이 나온 얘기를 한 사람이 디자인으로 그냥 밤을 새요. 그리고 그걸 봤을 때 다 마음에 들어요. 왜냐하면 25일 동안 같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. 그래서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내가 했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요. 이게 마음에 들면 아 맞아 내가 얘를 시켰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리고 사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. 그 와중에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꿀 수도 없는. 아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요 그냥.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. 이 친구는 마음에 안 들어서 집에 갔다가요. 마음에 들어서 갑자기 열심히 하고. 여의나루. 아 광화문 때였나? 아니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안을 딱 중앙로 사선안 그거를 사선안을 제안을 했는데 집심해서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고 그걸 뒤늦게 알고 빡들어서 집에 갔어요. 일주일 동안 빡쳐 있으셨다면서요? 네 계속 빡쳐 있었어요. 안 해? 이러다가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. 우리의 얘기를 한 안에 담았다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안이 있잖아요. 결과물이 나오면은 그걸 다 각자의 나름의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하나의 안이 그래도 묶어주고는 있는 거죠. 그래서 되게 편해요. 때로는 이 친구의 주장이 유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 친구의 주장이 유리할 때도 있잖아요. 필요할 때 그냥 골랐으면 되니까. 네. 이 입장을 종잡기가 힘들더라고요. 네. 근데 어쨌든 각자가 뭔가 납득하는 지점이 있고 그리고 사실 각자의 뭔가 해소되지 않은 불만들도 각자 조금씩 있다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모전을 다 같이 고민하는 시간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? 솔직한 버전이 있고요. 네. 좀 대외적인 버전이 솔직한 있는데 버전. 솔직한 버전은 두 번 해봤었잖아요. 네. 여의나루랑 광화문. 네. 두 번 다 그때 마침 일이 탁 떨어지는 프로젝트 하나 캔슬됐다. 네. 그럴 때 되면은 놀면 뭐요? 공모전이라도 같이 한번 찾아보자. 근데 만약에 마음에 드는 게 없었으면 안 했을 것 같기는 해요. 저 찾아보고 안 한 적도 있어요. 맞아. 다 같이 뜻을 합치기 어려운 프로젝트들은 디자인의 영역이 있고요. 소신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도시에 대한 소신 같은 건 셋이 비슷해요. 그래서 그런 건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냥 뭐 어떤 주택이라든지 회사 사옥이라든지 이런 거는 개인의 개성이 더 앞설 수도 있거든요. 그런 거는 같이 하기가 어렵죠. 근데 공모전을 큰 것만 주로 하신 것 같아요. 그죠? 작은 공모전들은 잘 참여 안 하시는데 그 기준이 있나요? 해야겠다 싶은 기준? 솔직히 말하면 공모전 할 시간은 없어요. 확률이 낮은 일에 우리 영혼을 쏟을 수는 있지만 직원들에게 그런 상실감을 주고 싶진 않아요. 그래서 떨어질 일은 안 하려고 하고요. 두 가지 했던 공모전은 떨어져도 상관없는 공모전이었어요. 어차피 목소리를 내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한 거니까요. 이게 약간 그 대외적인 버전의 답변인 거죠? 네. 도시와 장소에 대한 건축가로서의 이야기를 하는